뉴스 1. 정유진 기자 등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즈앤데이아가 우리나라 배우 정호연과 만나 나눈 이야기에 대해 밝혔다. 젠데이아는 7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감독 존 와츠 의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정호연과 미국의 행사장에서 만나 친구가 됐다며 재능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하고 CFDA 어워드 미국 패션 디자인 협회 시상식에서 만났는데 친절하고 스윗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스파이더맨을 만나고 인생에 많은 변화 있었던 것처럼 정호연도 오징어 게임 이후 많은 변화를 겪는 것에 공감했다며 그런 얘기를 했다. LA에 오면 유포리아 촬영장에 놀러와도 되다고 했는데 진짜 촬영장에 놀러왔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재능 있는 배우더라. 앞으로 직접 더 만나고 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정체가 탄로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톰 홀랜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닥터 스트레인지,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도움을 받던 중 뜻하지 않게 멀티버스가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해 닥터 옥토퍼스, 알프레드 몰리나 등 각기 다른 차원의 숙적들이 나타나며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마블 액션 블록버스터다.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역할을 맡았으며 젠데이아 콜먼, 제이콥 베덜런, 베네딕트 컴버배치, 존 파브로 등이 출연한다. 한편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오는 15일 개봉한다.